전국 어디서나 쉽게 강릉 지역의 빈방을 알려주는 실시간 안내 시스템입니다. 경포 등 해변가 민박부터 도심 속 모텔과 호텔까지 570여 개 업소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 이용객 편의를 돕는다는 취지와 달리 운영은 부실합니다. 일부 객실 정보가 패럴림픽 기간 이용 가능한 금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뿐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올림픽 때문에 한 거고 방은 있긴 있는데 7월 중이면 아직 그거는 달리기 아직 측정이 안 됐어요. 또 일부 숙박업소는 내년 5월까지 이용 가능한 방이 없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등 정보 자체가 부실합니다.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라서요. 인터파크나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. 거기서도 예약 진행 가능하십니다. 강릉시가 올림픽이 끝난 뒤 제대로 정비 관리를 하지 않은 탓입니다. 올림픽 신가에서 받아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여름철이라든가 해돋이 때 사용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. 강릉시는 해변 개장을 앞두고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는 있지만 업체 자율이라 사실상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. 강릉시가 이 시스템을 위해 반년 가까이 들인 예산은 2천만 원. 행정력과 예산 모두 낭비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.